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요. 다른 말로는 딱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회인이에요. 레벨이 무려 12예요. 아, 그래요? 점수가 22만 8천 점이 넘어요. 네. 딴지 1주년 회인 결산에서 글 부문 3위, 댓글 부문 3위에 빛나는 지대 뻘글러 네. 로드마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부끄러워하시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처음 뵌 건 아니고. 저도. 예. 네. 그 저는 오늘 처음이고. 아, 그런가요? 네. 원래 제가 로드마리님을 한 작년에? 네. 작년 겨울쯤이었나? 그때 한번 뵐라고 했었어요. 기억들 하시죠?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직접 쪽지를 보내드린 적도 있었죠. 한번 본개방에 나와서 같이 얘기 좀 하자. 기억나세요, 로드마린? 그때 네. 연락을 그러니까 토요일인가 드렸는데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러시고선 전화를 안 주셨어요. 네. 뭐가 바뀌었던 거죠? 아, 그랬었나요? 아무튼 그 구체적인 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아니, 아무튼 네. 그 뵙자고 했었는데 약간 좀 머뭇거리셨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처음에.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뵙자고 했었던 이유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그런 글인 듯한 거를 게시물에서 제가 보고서 끝내려가네요. 네, 아니 그때 그랬었다고요. 네, 그런 적이 있어갖고 뵙자고 했었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고 네. 아 이분이 이런 말을 그때 처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아무튼 확인하고 나서 그냥 유야무야가 됐었죠. 네. 아무튼 뭐 요즘에도 좀 그래요. 요즘에도 좀 막 우울하고 그래요? 저번에 팽목항 다녀오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진짜 그래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그러니까 딴지의 글은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것만 걸러내고 네.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틀에 한 번 정도 막 훅훅 올라와가지고 자살 충동이 이렇게 들 그렇죠. 정도로? 네. 네. 그냥 자살 충동이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약 좀 많이 먹고 상담도 좀 많이 받고 네. 근데 팽목항 다녀오고 나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다녀오신 네. 팽목항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죠? 이유를 본게 뭐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직접 보지 않았다가 직접 보게 되니까 네. 좀 마음이 많이 추스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또 세상에는 많이 있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하신 건가 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힘내지 않고 어둡게 살아가면은 네. 이것 또한 뭐라고 해야 되지? 민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유족분들 또 뭐 노란 리본 클럽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보고 그러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힘내시는 분들 보면서 좀 이렇게 뭐 용기를 얻었다 뭐 그렇게 이런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네요. 네. 이 얘기가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 아니, 너무 훅 내려갔어. 시작을 하자마자, 예,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얘기가 나와갖고. 아, 근데 원래 그 청취자분들한테 어떻게 로드마리님 처음 알게 됐는지 네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닉네임 뜻이 뭐예요? 로드마리가? 계란말이 뭐 그런 건가요? 아, 좋은 지적인데요. 이거 아실 텐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말이? 분말이, 뭐, 둘둘말이, 뭐, 계란말이. 막. 네, 로드마리가 예,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사람 막, 이름인가? 네. 네. 뜻이 없는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네. 새로운 닉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쓰던 닉네임이 까칠한 김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선점돼 있는 거야 게임에서. 네. 그래서 짜증나죠 그러면. 네. 그게 COC였거든요. 클래시 오브 클랜. 네, 네. 그거를 하다가 뭐 적당한 게 없을까 그래서 왕마리? 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로드마리라고 지었어요. 근데 네. 아 로드가 그래서 아, 왕이라는 뜻의 로드? 네. 네. 왕과 뭐 귀족과 뭐 네. 그런 뜻으로 쓴 건데 그러니까 네. 게임의 캐릭터 특성상 그거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유에서 닉네임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까칠한 김양이었는데 네. 그냥 로드마리가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바꿨고
그 아재 2차 아재대란 있을 때 아재들 네. 따라서 딴지 오면서 그때부터 네. 로드마이로 삶을 살게 됐죠. 아 그렇군요. 저는 네. 그 로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로드 자전거의 로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럼? 그것도 그러셨구나. 네. 저도 로즈마리라는 네. 그렇죠. 로즈마리. 네, 로즈마리랑 허브 많이 들어요. 있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좀 오타 느낌도 나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로드마리가 더 익숙한 네네. 로즈마리보다. 말씀하신 대로 우유에서 건너오신 거였더라고요. 그죠. 네, 우유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때 작년 5월 달에 이제 아재들이 막 거기를 이제 물을 흐려놓고 이제 그걸 보니까 왠지 이물이 내물이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넘어오셨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올커니 싶어서 따라왔죠. 네. 어때요? 우유랑 우유 활동하다가 이 딴지 게시판으로 넘어온. 네.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텐데요. 네. 딴지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네. 우유 자체는 제재가 굉장히 많고. 네. 닉네임 언급하면 안 돼요. 네, 그것도 그죠? 있고, 그리고 유저 간에 지켜야 될 매너 같은 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사장도 좀 구속시켜야겠다. 어, 위험한데? 독재로. 아, 이거는 이제 네, 앞에 얘기랑 뭔가 이렇게 이어진 말이야.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 제가 오유에 2014년 12월 24일에 가입을 했는데, 네. 2013년. 네. 한 3년간을 눈팅을 했었는데. 오유에서요? 네. 네. 근데 아저씨들 오고 나서 이게 내 길이구나. 아, 막 말을 섞고 싶고, 막 같이 아. 놀고 싶고. 뻘글이 내 체질이구나. 그래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오유에서는 그 게시판이 많잖아요, 거기는. 네네. 주로 뭐 활동하는. 저는 게시판. 자유 게시판. 아, 거기서도. 비둘기.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스르륵에서 이제 막 여러 커뮤니티로 이제 분산이 됐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큰 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축은 이제 오유로 많이 가셨던 거라고 들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이제 딴지로 바로 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제 딴지로 다 모이셨다라고 뭐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오유에 처자분들도 대거 넘어오신다라고. 왜 난 못 봤을까? 아, 그런 얘기가 돌면서 더 많은 회원들이 막 가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약을 쳤나? 그때. 네. 정작 처자는 얼마 안 넘어오고. 네. 아니에요. 근데 꽤 많이 넘어오신 거는 같아요. 그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닉네임들도 많이 있었고. 그 저희가 물론 개인 신상 정보를 안 받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는 모르는데 네.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재들이 처자분들이 오신다니까 좀 글을 조심해서 쓰시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기억나요. 예전에 막 그래갖고 그 뭐 주아빠님이었나요? 막 그분 막 말도 안 되는 막 농담하고 막. 예, 네, 아무튼 그렇게 넘어오셨었고. 네. 뭐 요즘 그 구직 문제는 어떻게 좀 진전이 있나요? 제가 13년을 사회생활을 했는데 네.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13년 동안 지금 직장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은 얼마 안 돼요. 한 7년 정도, 7년 차밖에 안 되고 네. 알바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그 와중에서 일 구하, 알바를 구하든 구직을 하든 네. 매년 그 행위를 했었어요. 구직 행위를? 네. 네. 근데 올해처럼 힘든 연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전에 남긴 걸 보니까 그 알바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거 학계에 갔었죠. 그쵸. 네네네. 바로. 아, 그랬나요? 전에. 공장에서 뭐 세 군데를 일을 네네네. 했고. 주유소에서도 일했고 주차장, 서빙, 네. 주방 보조, 네. 콜센터, 택배 사무라는 것도 있었던 네네. 것 같고, 예 네. 이것들이 아무튼 지난 13년간 그러면 해왔던 그런 일들이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그걸 4년 동안 해온 것들이죠. 4년 동안요? 4년 동안 개들을 했던 거죠. 아.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마 택배 사무였던 것 같아요. 택배 사무요? 우리가 택배를 이렇게 붙이고 막 받고 그럴 때 배송지 막 그 스티커 네네. 붙이고 그러는 거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게 송장이 도트 프린터라고 이렇게 찡찡하고 나오는 네, 거 있어요. 네. 거기에다 찍어서 나오는 거였는데 네. 뭐 사무 업무는 별거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타이핑하는 거고 그리고 네. 뭐 기사님들한테 위치 확인을 해가지고 뭐 고객님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면 되는데 그 고객님들이 한 네. 80%는 항상 화가 나 있으세요. 아, 뭐 네. 늦는다, 뭐 어쩐다 모르시고. 네네네. 네. 왜 내가 없는 시간에 배송을 오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았죠. 아,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 뭔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막 욕하고 막 그런 인간들 진상부리고 막 욕은 그런 욕은 뭐 잘 걸러 들으면 되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컴플레인을 자꾸 거시니까 네. 기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많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마켓에서도 이제 그 CS라고 그러죠. 뭐 이제 그런 업무들이 예전보다 좀 늘어나면서 네.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딴지만 해도 아마 괜찮은 편일 거예요. 그 고객님들도 굉장히 뭐 예의 바르신 분들이 그쵸, 대부분이고. 그쵸. 네네. 예, 저희 직원들도 뭐 그 나름 뭐 한 20년간의 뭐 그런 경력들이 있다 보니까 뭐 모든 직원이 20년의 경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네. 잘 적응하는 편인데 그냥 일반 택배 사무소 그런 데서는 그야말로 상호간에 뭔가 피해의식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분명히 뭔가 화를 낼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날 무시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거야. 막 그런 식의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알바 생활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아무튼 경력도 많은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그 구직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알바는 알바고 제가 네. 하는 일은 따로 있으니까. 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알바들이었고. 네, 알바들이었고 네. 지금 원래 하던 일은 그러면 어떤? 아, 네, 쪽팔린데 네. 기계 설계를 해요. 그게 왜 쪽팔려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일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전에 그 꼬리둘 집사님도 나오시고 혜롱이 네. 양도 나왔었잖아요. 아, 네. 다 설계 관련이네요. 네, 근데 그 두 분 다 설계 관련인데 되게 커리어도 이렇게 탄탄하시고 되게 네. 잘 나가는 막 여성 커리어 우먼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네. 막 찌질하고 막 잡니라고 어떻게 보면 시다에 가깝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이걸 되게 뭐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자랑스럽게 좀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많이 단련이 돼서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네. 말을 할 때는 그냥 잡시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아니 정말 보통 부끄러운 사람들은 네네. 그 말을 안 하던가 그러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던가 보통 그러거든요. 그게 네. 부끄럽다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설계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중적이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걸 또 부끄러워해야 될 것만 같은 또 뭐 그런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튼 기계 설계라는 거는 근데 여성분이 네네. 기계 설계를 한다는 거 물론 그때 해로미님한테도 비슷한 얘기 듣긴 했는데 네네.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일이 어떤 일인 거예요 그러면 기계 설계라는 게? 정확히 제가 일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직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아무거나 다 해요. 기계 설계를. 어느 방면이 아니라?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도 설계를 했었고 네. 그리고 좀 더 어릴 때는 뭐 개통도 같은 것도 그리고 뭐 네. 기계 부품 같은 것도 그리고 막 네. 여러 가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물로 뭔가 찍어내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관련 경력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아까? 관련 경력으로 따지면은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4년 그래서 정도? 나이는 솔직히 제가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적은 네. 편은 아닌데 경력은 짧고 거기다가 얘를 보증할 수 있을 만한 학력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졸. 네, 그렇죠. 공고를 나왔다고 봤어요. 네, 네, 공고 나오고 지금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네. 제가 2학년 2학기를 지금 맞춰놓은 상태인데 2년은 더 다녀야 되는데 네. 사업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2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2년을 얘를 기다려가지고 얘를 네. 잘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때 네. 솔직히 2년 뒤면 전 34살이에요. 네. 근데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뽑아가지고 걔를 쓰는 게 더 낫지 솔직히 네. 나이 많은 여자 그래 여자는 둘째치고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가르친다? 그거는 제가 봐도 리스크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조금 마음을 좀 많이 놨어요. 아 그래요? 일 시켜주는 데 있으면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용접 배우기 네, 시작했다 뭐 다 그런 기술 관련으로 있었고. 항상 회의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뭐 지금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맞아, 그게 맞겠죠 뭐. 그거 이 생각까지는 제가 못했었는데 면접 갔을 때 거의 사장님이 저보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마리 씨는 나이도 많은데 여자야. 그리고 시집을 언제 갈지도 몰라. 네. 거기다가 야, 그럼 되게 긍정적인 발언이네. 언젠가 갈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살 줄 알았지? 네. 그래가지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기계 설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는 기계 설계는 네. 역학도 해야 되고 소재도 잘 알아야 되고 막 네.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 지식이 더 많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4년제를 나왔는데도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네. 마리씨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라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야. 아,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본인이 잘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네. 그냥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사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력서 보니까 별거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이 정도는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금방 뽑아낼 수 있는 이력서인데 네. 당신이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라고 네.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장님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은 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 면접을 보면서. 네. 열심히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그걸 좋아할 뭐 사장님은 또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죠. 네. 다들 열심히 사는데 그중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특출나야 되는데 네. 없는 게 메리트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다들 열심히 사는 건 아닐걸요? 다들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막 미리 자포자기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지. 그러니까 열심히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보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이제 엄두도 안 나고 네. 할 맛도 안 나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인 거지. 모두가 그래도 열심히 산다라고 보여주지는 않아요. 예. 네. 아무튼 뭐 또 꼰대질을 할 것만 같은 강력한 네. 놀릴 수 있었는데. 로드마리님하고 오늘 인터뷰가 잡히면서 네네.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네네. 꼰대질을 딱 세 번만 하자. 아껴두고 있어요. 네. 많이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으로. 네.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많지도 않고 그죠, 오늘 그죠. 이렇게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처음인데 네네. 그동안 잠깐 동안 뭐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터뷰하면서 이제 액면을 보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죠. 예, 네. 네, 아무튼, 굳이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다시 알바를 해야겠다라고 요즘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럼 알바 좀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직이요. 아, 그래요? 어떤 알바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만만한 게 서빙이지 않을까. 서빙? 식당 같은 데? 네. 아무래도 제일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제일 구하기도 쉬운 것도 서빙이고. 근데 또 서빙이 힘들죠? 뭐 편의점 알바나 그런 것보다 더 힘들지 않나요? 저번에 제가 일명 간 글 중에 하나가 형들은 네. 무슨 알바 하셨었어요? 네. 나는 이런 알바를 했었어요 라고 제시를 했는데 네. 남자분들이 거짓 많다 보니까 네. 댓글에 형들이 했던 알바들을 쭉 보니까 노가다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가다들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서빙이 힘들다라고는 조금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빙 자체가 쉬운 데도 있어요. 솔직히 네. 서빙 자체가 어려운 거는 네.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네. 힘 쓰는 거야 뭐지. 제일 힘 좋은 나. 택배 상하차 같은 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건 남자들도 힘들대요. 장난 아니래요. 제일 힘든 게 네. 뭐 네. 극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죽는다고. 그것도 몇 분 계셨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 알바랑 그다음에 네. 도서대여점 해본 네. 적 있고요. 도서대여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119로 통합이 됐는데 저는 간호대를 나오다 보니까 네. 예전에 1339라고 있었어요. 응급의료정보센터라고 네. 이렇게 뭐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 안내 같은 거, 과 안내 같은 거, 네, 네. 네.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는지 이제 전화가 오면 알려주는 네. 그런 알바를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겹치는 부분이 좀 상당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노가다 아니면 가외를 했었어요. 네네. 가외를 하거나 노가다라거나 극단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노가다를 한 적도 있었고 고3 때 수험생활 한다고 할 때 그.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데 네. 학교에서는 존재감 뭐 이렇게 똑같이 공부하고 책 보고 하는 걸로는 존재감이 더 이상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색다른 걸 하고 싶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던 게 고3 때 좀 때이르게 그 공사판에 가서 막 땀을 흘리고 그 아저씨들이 막 쌍욕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 뭔가 어른이 되는 기분이 들고 그러면서 누가들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뭐 서빙을 알아보고 계시고 근데 요즘에 보통 그 편의점 알바 같은 걸 선호하지 않나요? 알바들이? 그 심심할 것 같아요. 아, 심심해서? 네네.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서빙이 조금 힘들고 고되기는 한데 네.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방 이모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손님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그동안 재밌게 일을 했었거든요. 서빙 하면.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손님들하고도 뭐 사이 좋아가지고 팁도 받을 때도 있었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다 주신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서빙이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좋은 마인드네. 그 사람 접하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 저 낯가려요. 네. 그러면 이러면 이제 또 돌을 맞겠지. 그러니까 낯 가릴 때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있고 그게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낯 가리면 그럼 평생 여기도 못 나오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게시판에서는 어떻게 낯 글을 쓰나요? 얼굴쟁이가 네. 낯을 가리다니. 저 낯 가려요. 네, 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네. 낯을 가리고 있어요. 네. 제가 낯 가리면 얼마나 심한데요. 네. 그러게 한마디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낯 안 가린 사람 있나요? 그렇죠. 누구나 낯 가리고 다만 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날 싫어하거나 이제 그게 그 겁나니까 사실 조심해서 낯을 가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친한 사람이 날 좋아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맞아요. 그런 무리에 있고 싶고 하면 당연한 거죠. 네. 그 낯을 가리는 사람이 어떤 좀 더 뭔가 친절한 관계를 원하는 건 그건 좀 당연한 거라고 봐요. 한 번 했나? 두 번 남았나 이제? 한 번 남았지 않나? 한 번 남았나? 생각하는 게 달라. 네. 아, 나는 이게 꼰대질인지도 몰랐는데 네. 스스로 고백하셨어. 아,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 남은 걸로. 아니, 당사자가 네. 아직 못 느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넘어가면 되나요? 네. 네. 아, 우리 앞서 말했던 그러면 그 우울증의 네네. 주요 원인이 그러면 일이 뭔가 직업이 경제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뭐 그런 거. 개인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글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 과거에 대해서 좀 많이 길게 진지하게 써놓은 글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봤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지 않나라는 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좀 봤어요. 네. 아버지 닮았단 말을 싫어한다. 외모는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리고 아빠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4살, 5살 때까지 부모 댁에서 생활을 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도 이혼을 하셨고 네. 그럼 지금 어머니는 몇 번째 어머니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어머니. 롱런하고 계시죠. 그래요? 와. 네. 네 번째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고 어머니랑 친하다라는 말씀 받고. 거의 뭐라고 네. 해야 되지? 제가 달라붙어 사는 것처럼 네. 그렇게 쫓아다녀요. 제가 어머니를. 지금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를. 네.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네. 32세에 적정한 그 달라붙음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한 3세나 5세 정도 아가들이 막 네. 엄마 보면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 네. 정도로 따라붙어요. 아, 그 의지를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엄마 어디야? 엄마 못 먹어? 엄마 뭐 누구랑 있어? 뭐 아빠랑은 안 싸워? 막 그런 걸 제잘제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오,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성격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아 로드마리님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한번 확 내고 네. 좀 풀어지면은 그 뒤끝은 없고 그렇게. 어머니가 배구 선수 출신이라고. 아파요. 등짝 네. 스매싱이 진짜 장난이라고. 그럼 그 얘기 전에 네네. 네 번째 지금 어머니면 네. 일단 드는 생각이 아버님이 능력이 좋으신 건가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네. 이게 뭔가 뜸을 들이는 거면 딱히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잘 아니 나 닮았으면 잘생긴 편은 아니지 않나. 네. 아 물론 이게 그 네 번째 어머니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 아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계속 있죠. 결혼에 뭔가 롱런하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셨나요? 특히 새누리 지지자라고 말씀드리면 설명이 될까요? 새누리 지지자요? 네. 아니요, 설명 안 돼요. 그걸로. 그걸로 안 된다고? 전혀 감이 안 와요. 네. 네. 새누리 지지자 중에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고 네. 남의 말을 안 들으시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처자식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시고 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돈을 안 주고 뭐 집안에 관심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밥을 우리가 먹어요. 네. 앉아가지고 우리 네 명이서 밥을 먹는데 뭐 삼겹살을 구워요. 네. 근데 자기는 다 먹었어. 네. 아 맛있게 다 먹었다 그러고 제가 먼저 일어나요. 네. 그리고서는 다 먹었을까 치워야지 그러고서 치우는 거야. 나머지 세 명은 어떡하라고. 아, 먹고 있는데? 네. 아, 네. 그런 타입이세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구나. 근데 그게 친구들한테는 또 다르세요. 친구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예, 네, 이런 사람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하세요. 약한 사람들한테만 그러는구나, 그러면. 네. 외부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아내는 별로 뭐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한테는 제일 챙겨줘야 소홀하지. 되고 아껴야 될 사람들한테는 소홀하고 폭력적이기도 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폭력적이지는 않으셨는데 네. 제가 19대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기숙사 들어간다고 집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독립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뭐 때리거나 막 그런 거는 그다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있다고 해도 어머니가 이렇게 뭐 신고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재치를 발휘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네. 제가 나오고 동생들이 독립을 하고 네. 막내 동생 있고 남동생만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내 가족만 남아 있을 때 네. 술을 드시면은 진짜 흔한 개가 되세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뭐 때리는 건 기본이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와이프한테 섹스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막 팬티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네. 너는 나랑 자기 싫으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막 여러 가지 그 욕을 하시는 거야. 근데 네. 나는 독립한 상태라서 그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최근에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혼을 각오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해주신 거야. 난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지. 나한테라도 또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동안에 그 막 쌓여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네.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혼자만 아셨다는 게 너무 섭섭했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강자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강자 입장에서 막 이렇게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소름 돋고 막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요 며칠은 진짜 아버지 싫어, 아버지 미워 그러면서 아 그걸 최근에 알게 되셨구나. 네네. 아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 그냥 싸웠다까지만 말씀을 하셨지 뭐 어떻게 싸웠다 그런 거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비인간적 모욕 행위가 있었던 거만요. 그러니까 폭력뿐만 아니라 단순 폭력이 아니라 네네. 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뭐 어떤 성적인 어떤 뉘앙스의 뭐 얘기를 했든 네네. 폭언을 했든 뭐 네네. 이제 그런 식의 것들 그야말로 동네 창피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던 거구만요. 술 때문에 그것도 술 마시고. 그렇죠. 술 때문이 아니지. 아, 술 때문은 아니고 술 마시고. 네. 술 마시고. 네. 원래 본인이 그런데 네. 술을 마시면 이제 좀 더 용기가 나고 용기 백배해서 네.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하지. 가정폭력범들이 뭐 보통 그렇죠. 그게 근데 자기 아버지고 그러니까 또 네네. 뭔가 딜레마가 생기겠네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저는. 네. 팔이 안으로 안 굽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를 계속 싫다고 보이콧하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왕따를 좀 오래 당했어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전체적으로 네. 왕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행사할 때 나 네. 그게 너무 그 좀 반항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저 뭔가 히스테리처럼? 네, 네. 아버지 자체가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를 요즘 안 것도 그렇고 네. 전에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이번이 두 번째 발병이니까 네. 전에 말씀을 하시던 게 네가 나약해서 그렇다. 네가 정신 상태가 썩어 먹어서 그렇다. 아빠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인 거를 본인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이 안 되시니까. 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저도 어떻게 보면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약자의 입장이잖아. 근데 당연하죠. 네.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게 친해져야 되는데 좀처럼 친해지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게 막 가해를 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한 멘트를 아니고선 네.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되게 온순하고 네. 친절한 이웃들. 평소에는 그러세요. 그냥 조용하시고 그냥 바둑 두시고. 네. 술 안 드시면 돼. 술이 왼손인 사람들 중 하나세요. 네.
지금은 술을 많이 끊으셨는데 한창 드실 때는 막 진짜 이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드시고 그랬으니까. 네. 아버님이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은 괜찮으세요? 제가 고3 때까지 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갑자기 집이 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애매하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기도 애매하네. 네. 쫓아내려면 일단은 어머니한테 집을 넘기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한 이유가 아니면 독립하기가 애매하겠네, 좀. 어차피 네. 저는 나와서 사니까 상관은 없고. 네. 아, 그냥 저는 술 안 드시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네. 술 안 드시면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두 분 사이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키보드 잡으면은 막 갑자기 머리가 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상컨대 그러니까 가족관계라는 게 사랑하니까 유지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 어떤 관성? 타성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단은 네. 애들은 다 컸잖아요 제 동생들은 다 컸어요 막둥이가 네. 이제 22를 찍으면서 아. 네. 더 이상 그 꼬꼬마들이 없어요 집에 네. 그러니까 신경 쓸 건 없는데 네. 어머니께서 저번에 마지막으로 싸웠을 때 저보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라고요 너는 꼭 힘내라고 그리고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라고 아. 결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네, 네.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애들한테 추한 거 보이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막말하지 말라고 네. 지금 말이 아픈 거 안 보이냐고 네. 아, 그 어머니가 지금 네 번째 어머니가 되게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정말 어머니 역할을 잘 해주시고 네.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네. 말이 저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네. 당신보다 마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고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좀 작작 좀 하라고 그러고 네.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좀 아버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직 철 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네. 모토가 철 들면은 죽어요. 어떻게 철을 먹이지? 삼촌들하고 고모들한테는 정말 좋은 오빠인데 네. 왜 우리 집에서만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 가정폭력범들이 아니 폭력범이라고 죄송해요. 네. 저도 좀 피해자 입장에서 좀 공분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장들이 그 밖에서는 그렇게 깍듯하고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욕먹을 지 전혀 안 하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냥 소유 개념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웃들, 친구들은 소유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인 거고 그렇죠. 자기 자식들 뭐 처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소유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 근데 이것도 정말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우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싸우시고 나서.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기 그 전이겠죠. 전화를 하시면서 그때 차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네. 니네 엄마랑 못 살겠다 그래서 우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술을 좀 자셔가지고. 네. 어머니한테 맞으셨나요? 아, 그게 선수한테, 네. 사건의 발단을 처음부터 말을 하면 네. 태국 관광을 갔다 오셨는데 네. 어머니가 몸매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164에 53kg 키로세요 지금. 오, 후리후리 하시겠네. 후리후리는 아닌데 근육질. 아, 근육질에다가. 그 연세 비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탄탄한. 해야 되지?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계시는데 네. 비키니도 아니고 요즘 해변 웨어 있잖아요. 네. 래시가드. 네, 래시가드에다가 막 이렇게 망사 같은 자켓 아, 하나 네. 하고 거기다가 네. 비키니 팬티 위에다가 바지를 좀 짧은 걸 입으셨대요. 네. 핫팬츠처럼. 네.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자들은 보통. 네, 예뻐 보이겠죠. 네. 네. 근데 어머니 나이가 49세면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보시더니 네. 남자스럽게 뭐 그런 걸 입고 다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또 질투를 느껴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걸요? 의처증 비슷하게? 그런 가부장적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 네. 나이가 지금 63세고 어머니가 49세인데. 나이 차 많이 나시네요. 네. 네, 아, 네. 좀 엄마 불쌍해 나는. 갑자기. 네, 49세시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네. 엄마가 더 어려 보일 거야. 아이씨. 공격. 아, 진짜로 나가면 뭐지? 나랑 자매냐고 물어보니까. 아이씨, 그건 농담이 아닌 걸 내가 알겠으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네, 아, 그 정도로 되게 동안이시고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네. 산도 매일 같이 가시고 아. 산을 진짜 한 3시간씩 올라타시고 그러시니까 다른 멋지다. 부부들을 보면은 막 네.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에 막 이렇게 큰 옷 같은 걸로 가리고선 해변을 나갔는데 엄마가 그러고 나갔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노출도가 심해가지고 짜증이 났던 것 같고 뭐 영감같이 뭐라고 막 했겠죠 뭐. 잔소리하고 좀 네. 영감같이 네. 영감님 네. 네. 엄마 입장에서는 호텔 로비에서 그것도 사람 조곤조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막 그 소리를 혼내키고 막 네. 네. 근데 부부는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잖아요 네. 근데 딸 가르치듯이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엄만 그거 나름대로 창피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게 2차전이 된 거예요. 2차전이 됐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니네 엄마는 나를 너무 무시한다 라고 하시는데 엄마 얘기도 그러니까 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요 항상. 네. 한쪽 얘기만 들으면 편중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 얘기 듣고 그리고 동생들 있으면 동생들 얘기도 듣고 막 제부자들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면은 듣고 있다가 아빠가 잘못했어 그만해. 그러면은 절대 인정을 못하세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새 말하면 딱 그 옛날 분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뭔데? 들으면. 아무튼 얘기를 맥락을 약간 놓쳤는데 이 얘기가 네네. 사실 뭐 듣기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저는 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가정폭력은 드러나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막 살인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은, 뭐 요즘에 물론 그런 살인사건도 보도가 많이 되죠.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 감추고 살라고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피해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남사스럽다고 생각하죠 보통. 그렇죠. 네. 억울한 정말 억울하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뭐 신문에다가 제보를 하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가정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그건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로드마리님이 이제 자기 얘기하면서 예전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한번 이렇게 뱉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행여나 이제 뭐 그런 가정폭력의 상처 때문에 이제 괴로우셨던 분들 외로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공감 뭐 공유하면서 네. 이렇게 같이 뭐 얘기를 하고 듣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어르신들 들으시기에 그렇죠? 아저씨들 네. 듣기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듣기 싫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왜 글로 써요? 라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불편한 네. 상황을 게시판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뻘글만 쓰면 뻘글 쓴다고 뭐라고 그러고 네. 이런 진지 글 쓰면은 왜 이렇게 불편한 글 쓰냐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이니까 자유는 인정은 하지만 네 글은 보기 싫어 그런 분들은 되게 많아요. 네 글은 보기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어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네. 자유 게시판인데 뭐. 그러니까요. 뭔가 나는 콘텐츠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많네. 네. 아니 콘텐츠라는 게 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네. 관점이 생기면 관점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콘텐츠는 굉장히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예를 들어 호요요 그러면은 뭐 외쳐 네. 호요요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플로리에 같은 분은 네. 그 푸사라든지 네. 그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딱 특정되어질 만한 뭔가는 없잖아요. 우울증. 우울증 환자. 아 너무해. 네. 그거 말고 아니 네. 좀 왜요? 로드마님도 많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뭐 뭔가 보호관찰 네. 자전거를 한 손으로 들며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스스로 자존감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셀프 안티야. 셀프 안티. 제가 글들을 쭉 봤을 때 본인의 문제점 내지는 그런 걸 이미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사춘기가 없던 대신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보다 훨씬 더 심오한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뭘까, 네. 내 필요성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아직도 그 답은 안 나왔어요. 아, 그럼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네. 어디서 필요한 건지? 근데 더 살아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적인 답은 약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고 한 80쯤 되면 알지 않을까. 80살쯤? 네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답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 저는 그쵸? 기본적으로 답은 없다고 봐요. 네. 그때 답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한다고 해서 그럼 또 답이 다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쵸. 바뀌어요. 제가 지금 아무튼 굳이 답을 내린다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쵸. 계속 변한다는 거. 주변은 계속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 또 뭐 어떤 덫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나만 변하려고 해도 또 이제 그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마치 계절이 바뀌고 뭐 그러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때 뭐 어떠셨길래 뭐 사춘기 없이 지내 넘어갔던 그러니까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따 기간이 길기도 길었고 그러니까 왕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반에서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고 전따라고 정교 따돌림이라고 그러니까 쟤랑 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심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왕따를 당한 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찌질하게 혼자 놀고 막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말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커서는 관심을 얻으려고 네 생일 선물로 뭘 해줄게 그러고 그거 지키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던가 헌증 뭐 그럴 수도 있고 다 정의 내리고 있어 없어서 아무튼 그렇다 정말 뭐 그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맞고 뭐 맞아 맞았다라는 건 누구한테요? 친구들한테요? 친구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같은 동급생 네.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창틀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인데 나만한 창틀이었어. 한 140, 130 정도 되는 창틀에 이렇게 매달려와가지고 남자애들 교실에서 공 많이 차잖아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뭐 딱히 나랑 노는 애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 차던 애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발로 여기 눈 옆을 팍 차는 거예요. 하이킥을 막 날린 거야. 그래가지고 난 너무 경황이었고 어이가 없어서 울기 시작했지. 나중에 선생님이 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쳐다보는 게 너무 띌 것 같아요. 이런 말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데 다 견디고 지금까지 오셨네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난 일인데 그러니까 지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괴로웠지만 지금 지나서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지는 않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괴로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피가 거꾸로 솟거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자식도 뭐 지금 생각하기 걔도 다 이유가 있겠지면서 아니 뭐 이유 뽑고 차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재수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누군가 싫을 수는 있는데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해를 안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도 조금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이다? 모순 같아요.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근데 거기에 당해서 그것 때문에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뭐 사람이 찌질해질 수 있잖아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눅 들고 지금 솔직히 되게 찌질한데 되게 쿨한 척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본인은 사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야 그래도 사람은 쿨해야 되라고 하면서 약간 쿨의 어떤 강박관념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들 자체는 저한테 약점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영린이라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린이라는 게 너는 정말 쓸모가 없어. 너는 정말 머리가 나빠. 너는 정말 대가리가 있냐? 넌 뇌라는 게 있어? 막 그런 말들에 대해서 되게 감정을 주체 못할 정도로 무너지거든요. 나는 항상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편이지 솔직히 지나간 뭐 꼬맹이가 나를 때렸던 얘기는 솔직히 그렇게 약점이 되진 않아요. 저 자신한테는. 그래서 되게 쉽게 쿨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뭐 그 병원 가서 상담 같은 거 받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우울증 상담할 때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마다 그게 이게 좀 차이가 있으시긴 한데 상담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에서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무슨 그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여쭤보시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는 좀 레파토리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죠.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착착착 정리가 돼서 그냥 무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아, 자기 과거를 스스로 이제 막 연출도 그러나. 연출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그냥 남들이 듣기에 그냥 간략하게 이해되기 쉽게. 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되게 뒤죽박죽이잖아요. 그거를 잘 정돈해 놓은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연출한 건 뭐 왜곡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포인트를 사람 마치 그 앞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거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포인트를 줘야 사람들이 좀 잘 알아먹는다 뭐 이제 그런 경험. 마치 그 PPT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담할 때 원래 첫 상담에서 정말 막 뒤죽박죽이라도 막 터져 나올 때가 가장 치유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막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할 때는 진짜 효과가 없어진대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리가 된 상태로 이제 또 해버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 상담 받았을 때는 울지는 않았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어두웠던 상태였어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가 아니었고 진짜 막 목소리도 귀여워하는 목소리였고 그리고 표정도 되게 어두웠고 얘는 금방이라도 사고 칠 것 같은 표정과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지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그러게요. 지금 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아, 그래요? 야밤에 먹고. 돌아다니는 거 아. 아니면 햇빛을 쬐는다. 산책하고 막 그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울증을 좀 제 자신이 스스로 좀 빨리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일단 엄마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빨리 나아져서 좀 건강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사람 꽃이라는 걸 보여드려야지.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그때. 요즘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팽목 갔다 오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요즘 노력을 좀 하니까 뭐 햇빛도 쬐고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담배 좀 끊은 거예요? 5일차 됐어. 5일차요? 아. 딱 일주일만 더 하면 끊을 수 있겠다 그러면. 잘 참고 있는데 주변에 흡연자가 너무 많아. 힘드실 것 같아요. 참기. 아, 다른 건 힘들지는 않은데 되게 습관처럼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죠. 볼펜 물고 빨고 막 그러기도 하고. 아니 뭐 단 거가 땡기고 그런 건 아닌데 이 호흡이 아쉽더라고요. 입이 심심한 것 때문에 막 과자라든지 아니면 음료라든지 그런 걸 계속 옆에 두고 달고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뻘글이 좀 늘었어요. 좋네. 아. 보면 좋네. 딴지한테는 안 좋지만 몸이 좋네요. 손을 움직이면 되니까 키보드에. 아무튼 뭐 저희가 무슨 뭐 오늘 이게 뭐 상담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말씀을 아무튼 들어보려고. 왜냐하면 또 요즘에 워낙 많거든요. 그 우울해하시는 분들. 최근에 왜 저분이 있었잖아요. 무사시. 보셨어요? 무사시님. 무사시님 일종의 실연 당해갖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렇게 심리적 부담감이 한꺼번에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연락처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좀 아는 분 있으면 연락 좀 해보라고 글을 그러게요. 썼었는데 진짜로 다행스럽게 정말 아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전화를 해보셨더라고요. 아, 그래도 최근에 그 올렸어요 본인 직접. 네네네. 그걸 올려갖고 봤었고 아무튼 이거 보면은 게시판에도 그렇게 막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안위를 묻고 막 걱정하고 저 사람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거 보면 또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본인 말투가 왠지 좀 아저씨스러운데. 아저씨들이랑 너무 놀아가지고. 네. 인정해야 되나요? 네. 아, 인정. 동네 아저씨들이랑 장기도는. 세상 다 살고 막. 네. 그런 인생 뭐 있어? 막 이런. 네, 그런 말투. 그럼 최근에 이제 뭐 담배도 끊고, 네네. 알바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우울증도 좀 많이 낮은 것 같고. 네. 혹시 계획 같은 게 뭐 있나요? 차근차근히 뭘. 거창한 거 말고 당장에 뭘 하고 싶다 뭐라고. 일단은 다이어트를 좀 시급하게 해가지고, 네. 일이랑 막 그런 것들이랑 제쳐두고 다이어트를 좀 시급하게 해가지고, 네. 자전거를 제가 산 지 좀 됐는데, 아, 네. 평속이 너무 안 나와요. 아, 속도가 안 나와요? 몸이, 네. 무거워져갖고? 네. 아이고, 그 엔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평속을 조금 올려볼까. 아, 다이어트? 네. 몇 키로가 목표예요? 몇 키로 감량? 제가 전 남친하고 사귀면서 30키로가 쪘어요. 아, 그래요? 지금 30키로가 찐 상태인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때의 수준으로? 그때 수준보다는 더 빼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요? 더 빼야 돼요? 좀 뭐라고 해야지? 좀 마른 타입이 자전거를 잘 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좀 많이 건강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리를 제일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자리라고 하는 건 직장 문제. 네, 직장 문제도 거죠? 그렇고.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삶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아직 철없고 해맑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거를 강요받는 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어머니도 저를 이뻐하시고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뻐하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저를. 이뻐하고 그러시니까 결혼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마 뭐 그런 입장이시고, 그리고, 네. 아버지는 뭐 잔소리하시면 제가 커트하면 되니까. 아버지는 일단 경찰서로 잡혀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잡혀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아버지가 저를 이뻐하세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끄럽다고 막 잔소리라고 여기시면서도 듣는 신용은 하세요. 약간 침대를. 네. 이게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첫 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큰 딸이요? 그러니까 큰 아이라서. 네. 아, 그쵸. 큰 딸이라? 네. 그런 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장남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거 있어요. 막 이쯤 되면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아,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삶에서. 근데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급함을 느끼는 거죠, 제 스스로. 아, 그런 거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런, 예. 사람들 많아요. 저도 가까운 거예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장남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뭔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박관념에 평생 살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눈속임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신용이라도. 그러니까. 네. 거기서 또 정말 우울증 걸릴만 하죠. 그래요. 아무튼 그 저는 이거 뭐 마지막 꼰대질이라고 한다면. 네. 오늘의 마지막 카드. 네. 아니, 저는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저도 사실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이전에. 그 내가 과연 무슨 쓸모가 있을지. 특히 제가 제대하고 나서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IMF가 터졌었거든요. 네. 97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네네. 막 그때 IMF 터지고, 그때 이제 제가 2학년으로 복학을 하고, 그때 저는 삼수를 해갖고, 예, 나름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한다 소리 막 듣고 그러는데, 정말 학교 문제는 마음처럼 안 되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복학하니까 IMF가 터지고, 아, 막 그때 저도 나름 괴로웠어요. 나름 괴로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 대화를 많이 했죠. 자기와의 대화. 미친놈처럼. 용서가 오늘은 어땠니? 네, 나 힘내. 막 이런 거. 거울 보면서. 맙소사. 네. 아까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되게 예민하고, 네. 아마 지금 로드마리님도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 아닐까 싶은데. 예, 되게 좀 많이 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도 잘 읽을 것 같고. 신경 많이,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아,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나는. 네. 나 되게 바보처럼 그 딴지 캐릭터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바보스럽고 해맑고 막 그런 건데 이런, 아, 얘기하면 안 돼. 과연 그럴까요? 소매 쌓인 바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인데. 네. 네. 아무튼 그 저도 비슷해 갖고 이제 막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상처에 막 스스로 감정이입을 해서 내 상처에서 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간 더 쓸모없이 느껴졌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제가 그 이후부터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나마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를 더 잘 좀 듣게 됐어요. 막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는 아 이게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고 마음이 괴롭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 괴로움을 이제 이해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 상처가 이유가 있어진다. 내 상처도 쓸모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뭐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꼰대죠. 그러니까 상처가 쓸모 없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는 정말 버거운 짐인데 네. 또 나만큼이나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응원을 해주거나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나 할 때는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상처가. 네, 그냥 아무튼 그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 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뭐 연애 얘기하고 뭐 해봐야 별 소용 없다고 봐요. 이미 늦음. 네, 뭐 연애 얘기도 많이 봤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봐도 가장 시급했던 게 본인의 우울증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딴지 게시판에서도 아무리 뭐 뻘글 날리고 어쩌고 해도 다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틈에서 이제 그 우울증을 사실은 어쩌면 커밍아웃 이게 뭐야? 에어컨이 네. 울고 있어. 꿀렁꿀렁꿀렁. 나도 울고 에어컨도 울고 막. 울짝울짝. 아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쉽지 않았던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 가능하면 편집 없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잘라라 이제. 네. 분명히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온다는 소식을 지인분 몇 분은 알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콘텐츠가 있을까? 그놈의 나 무슨 콘텐츠가 있지? 아, 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야, 너 나와가지고 집 얘기는 하지만 너 되게 어두운 얘기는 하지만 그러더라고. 근데 개뿔 전반적으로 어두워. 그 상처가 콘텐츠인데 어떡해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경험도 못 해봤고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고 되게 웃는 것도 잘하고 막 분위기도 되게 밝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상처가 있어? 억울해 꾸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허언증인 거 아니야? 막 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네. 허언증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고. 사람 속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단언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처라는 게 재미를 위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됐던 간에 저도 네. 이거를 되게 가볍게 말하려고 얘기는 했지만은 솔직히 이런 것들 때문에 죽네 사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힘들었던 건데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고 그냥 뭐 캐릭터가 이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누가 봐도 즐거운 사람이고 누가 봐도 뭐 얘기도 재밌게 하고 얘랑 있으면은 뭐 너무 좋아 재밌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처가 가벼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듣고 계신 분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상처끼리 공감대가 그런데 생길 수는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공감대 생길 수 있고, 뭐, 그걸 상처를 비웃는다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남의 상처를 가지고 이제 그걸 또 공감을 하면서 예전에 자기 다른 상처를 또 극복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저한테는 가치가 있는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 뭐,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 게시판 유저들한테 뭐 한마디도 욕을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준비한 게 어디 갔지? 오늘 주제가 되게 어두웠잖아요. 제가 말한 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저씨들도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힘든 분들도 많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 분들도 많은데 지나갈 거 아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씩씩하게 힘내서 뻘글이나 싸지르면서 웃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저씨한테 이제 말하는 게
요새 누구 만나고 네. 다니는 거예요? 아재분이랑 네. 노시는 것 같아요. 아재분들이랑 노시니까. 아, 내가 뻘굴 노니까 그렇지. 아빠가 그렇게 말해요? 자, 자, 이거 하고. 아, 자, 자, 자. 아니, 그렇게는 기운 내고. 동생이 세 명이나 있으니까 아~ 다 이끌어주고 좀 이런 아~ 느낌으로 다독여주고 큰 누나 큰 딸의 그런 네. 그런,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격이 원래 이래요. 아, 그래요? 동생들이랑은 잘 지내요? 말투가 왠지 동생들 좀 괴롭힐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아래 동생한테 네. 군대 갈고 내리 갈고 막 줄빨 따라 그러죠 군대에서는. 네. 네. 그 셋째 동생은 아직도 저를 형으로 생각하고요. 아. 네. 과거에 너무 이렇게 타작을 하다 보니까 타작하다 보니까 네. 어, 무식한 누나. 아. 그러게 그 이게 원래 폭력은 대물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반성합니다. 그래. 폭력의 그 대를 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희생해야지. 그렇죠. 네. 동생들 잘. 네. 조금만 때리시고. 아, 요즘은 둘째 동생이 축구를 했었고요. 여자인데 네. 어느 순간 얘가 하이킥 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입안 네. 터지고 나서 얘를 못 때리겠어. 야, 그럼, 입이 터질 정도면 거친 남매들이 남동생은 얘가 고1부터 키가 180이 넘기 시작하더니 아,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내가 맞기 싫으니까 우울증 혹시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설자리가 없어져갖고 설자리가 없어져 이제 맞을 애들도 없고 설자리가 없어져서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뭐지? 네.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피해받은 걸 애들한테 보낼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왠지 갑자기 쓰레기 같아져서 아니 대부분 다 그러면서 그 뭐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어딘가 모르게 아니 그러니까 뭐 로드마리님이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아무튼 그 폭력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노출되면 네. 그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거든요 그걸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가장 흔한 게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 그게 가장 흔한 방식이죠 로드마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고 같긴 한데. 네, 조금씩은 쓰레기잖아요. 그죠. 네. 조금씩은 다 쓰레기죠. 네, 뭐 그렇게 쓰레기 아닌 것처럼. 네, 그러게요. 네. 아, 저는 오늘 인터뷰 되게 그 색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오늘 정말 밝은 얘기를 했던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이 정도 얘기를 이 정도 분위기로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밝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맞아요. 되게 발랄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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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아무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고요. 네. 밥 먹으러 가요. 우리.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